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이 이 질문하는 거를 다 차곡차곡 써서 하나씩 이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춘 눈길. 이 눈길이요. 이눈 내리는 길 같죠? 아니에요. 서로의 눈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서로 간의 눈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요? 여기에 며느리가 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이 눈길을 중의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리는 눈. 그러면 왜 하필이면 눈이냐? 이렇게 가던 발자국이요. 눈이 대략 덮여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내가 찜찜하고 부모에 대한 생각한 잘못들 있죠. 그 잘못들이 덮이죠. 이런 의미도 있어요, 눈길이. 자, 어머니는 지붕을 고치고 싶어 해요, 시골에서 사니까. 그런데 자식을 방문할 때마다 더 좋은 집에서 머물고 가라고 하는 게더 좋은 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고향 방문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화법이 뭐예요? 꼭 아들 중심이죠? 엄마가 중심.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어머니는 주인공과 헤어진 다음, 그쵸? 그러면 이제 아들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 배웅받으면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눈 내리는 새벽에 갔다 따라서 그럼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어디 갔다 와?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할 말이 없죠. 아들 갔어. 그럼 아들 왜 이렇게 일찍 갔대? 이렇게 되면 또 그게 햇살이 부끄러워라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맞아요. 햇살이 맑아서 그죠? 맑은 것만큼 내 마음은 맑지 않아서 아는 느낌이 들면 부끄러운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아주 맑은 자연을 보면 사람으로서 겸손하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들죠. 아니면 괜히 염치없이 남의 집을 잘못 들어갈까봐?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시, 자연의 성숙함을 보면 사람으로서 겸손함을 가지면 겸손함 때문에 부끄럽죠. 햇살이 맑은데 나는 아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경전하는 것 같고 쫓아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끄럽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일종의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네요. 그거는 이것도 일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하신 거고. 남의 집에 왜 잘못 들어가? 이 어머니 성격에. 아, 그 햇빛이 너무 비춰가지고 앞이 아예 안 보인다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인다고 과장을 한 것이지 햇살이 비치는데 예? 예? 그 다음에 눈이 부시죠. 오는 길은 가는 길은 아들 받은 건눈 내리죠. 조심해서 따라가면 눈이 그쳤죠. 그러면 여기가 하얗죠. 세상이 햇살도 비치죠. 그럼 눈 부시죠. 조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됐어요? 흐름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지 말이 안 되게 엉뚱한 상상하는 것보다 흐름 안에서 그 말이 되나를 봐야지. 절정은 클라이막스에 클라이막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이 산꼭대기도 절정이고 내 생각의 클라이막스, 내 생각의 결정적인 장면, 이것도 절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절정을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서운 계절이니까 추운 계절에 이게 바람이 채찍처럼 계절이 채찍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채찍이 됐으니까 무형이 유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채찍이니까 매서운 계절의 채찍이니까 한번 형상하면 바람이겠다. 그럼 겨울바람에 채찍이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갈겨. 그러니까 겨울바람이니까 겨울이 일제치하고 겨울의 일제치하에 매서운 그 순환 아니면 압제 이런 것들을 채찍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 채찍에 갈겨서 마침내는 결국은 북간도나 이런데 독립운동하는 것으로 쓸려온 거예요. 휩쓸려서. 그러니까 의지를 가져온 거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기 시작 왔다고. 밀려서. 근데 얼마나 지금 힘드냐면 하늘이 지쳤다고요.
하늘도 지칠 만큼 아주 높은 고원 꼭대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자, 수평적인 이렇게 공간을 계속 북쪽, 동서남북이라는 지병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 북쪽에 왔는데도 요 밑에서 못 살고 끝까지 밀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리빨 내려던 칼날 같은 그 위에 요 꼭대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발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릎 꿇을 땅도 없어요. 날카로우면. 이제 무릎 꿇는데 이게 실패한 것이냐?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발 제겨 다시 재워 디딜 곳 한 발 디뎌서 재해서 디딜 곳이 없어요. 하나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발 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끝에 온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자, 이러니까 그 또의 순간이고 이 칼날의 끝이 한 점이죠. 인생의 결정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니까 현실 속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겨울은 겨울이 나에게 뭘 줘요? 강철로 된 무지. 아니, 겨울이 나한테 시련을 주면, 네. 이 시련은 나를 땅땅땅 때려주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강철이 단단해지죠. 근데 이 강철이 강철로 끝나느냐, 무지개와 같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희망을 푸는 강철인데, 이게 무지개하고 강철, 이건 단단하고, 이건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 어울리지 않을 뿐인데, 네네. 합쳐서 생각을 하면, 강철로, 강철 같은 의지야. 의지인데, 희망을 품은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북방은 우리나라 남방, 에서 북방으로 휩쓸려 오니까, 그죠? 네. 이걸 북방이라고 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평으로 보는 것이고, 고원은 높은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밑에서 못 살고 점점 밀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것이고, 휩쓸려 오는 것은 의지를 처음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쓸려왔다는 것이고, 고원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서리빨 내리면 서리가 내려서 하얗게 번쩍번쩍이는, 서리 빛깔의 칼날 같은, 그런데 한 발만 딛고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왜 화자를 괴롭혔던 겨울은, 겨울이죠, 겨울이. 네. 겨울 때문에, 뭐라고요? 네가 아무리 나를 채찍으로 휘갈려도 나는 더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고 희망을 품겠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시기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시기에 나는 더 강해지겠다.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한 희망을 갖고 살겠다라고 얘기해야죠. 됐어요? 네. 겨울을 통해 평사람은 목과 벗을 극한으로 향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한 것이고 전체 흐름에 맞춰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됐나요? 다음 모밀묵이 먹고 싶다라고 서술합니다. 이렇게 한 줄 치고 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싱겁고 그 뭐 그렇게 뭐 짭짤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긴 하고 그냥 자르면 그냥 구수하고 모밀이니까 그냥 소박해요. 촌에서 잔칫날에 그냥 올라올 만은 해요. 사돈이 생기면 그냥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왜 담담하고 구수하니까. 됐어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모밀묵의 생김새예요. 이렇게 그것은 정웅 봄날 해질 무렵에 마음이 허전해. 그럼 뭐 먹을 거 없을까? 그러면 마음을 달래는 그죠? 허전한 쓸쓸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꿈꾸는 음식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먹는다고.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할 자. 너그럽고 넉넉해. 근데 눈물이 나지. 인생의 참뜻은 뭐라고요? 눈물이 날 때 터득이 돼. 이때 먹는 음식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하고 송가주인이 겸상하고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산나물을 곁들이고 먹고, 그치? 어수란 살기슭에 물레방아가 있으면 물레방아가 천천히 허술하니까 슬금슬금 조금씩 돌아가. 그렇게 세상 얘기를 하면서 먹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시골에서 먹으니까 사투리도 했고 서로 사랑하며 어엽게 여기며 이 세상 사람들 다 이웃끼리 먹는데 저승갈 때 보이소 나는 양반 당인가요? 보이소 윗마을 이생원 당인가요? 응? 양반 이생원 서로 누구쇼? 저승 함께 갈 때 서로 불러가며 쉬면서 마지막 주방에서 먹으면 이게 맛있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또 뭐라고요? 이게 특이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소박한 촌동네 사람들 먹는 그런 느낌이니까 막걸리랑 젓가락이 막걸리 한잔 먹으면 이거 그냥 몸이 묵하나 먹고 입가심하고 하는 그런 음식이지.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모민기 먹고 싶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살고 싶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먹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의 쓸쓸함 느낄 수 있죠. 맞아요. 네. 오, 서민들의 소박한 인생 맞아요. 근데 그게 먹고 싶대 첫 줄에. 그런데 그 음식이 뭐라고? 이 저승 갈 때 이렇게 먹을 만한 음식이라고. 모밀묵. 인생의 쓸쓸함? 쓸쓸함을 느끼니까 요걸 먹고 싶대. 네. 그러니까 쓸쓸함도 떠올리지. 쓸쓸할 때 떠오르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담하고 잔잔한 서민의 삶일 수도 있고. 됐어요? 네. 자, 다음 보면 자 읽어보세요. 4월 아니니죠. 아우 4월을 아니 이거 뭐였어요? 니죠. 이저가 됐죠. 네. 지읒이 내려와서 이저 4월을 아직 안 잊어먹었다고. 아우 염고 오실세 4월을 아니 잊어버려서 오셨어. 꼬꼬리새가. 그치? 녹사님은 난 벼슬이야. 녹사님은 님 아. 내려가고 님은 됐어요? 네. 그러면 무슨 따 무슨 일입니다? 무슨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무슨 무엇 무음 무엇 때문에 그죠?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예 나를 예 나를 잊으신 거 잊는다 잊고 오신죠? 잊으셨습니까? 됐어요? 5월 5일에 아우 술인 날에 아침에야. 아, 근데 술인 날이 뭐예요? 5월 5일 날이 술인 날이야. 자, 4월 아닌이죠. 술인 날. 그러니까 단오, 이런 것처럼 술인 날. 아침에 먹는 약은 익모초로 알아요, 익모초? 아, 예, 압니다. 길러본 적 있어요. 그 익모초가 아침 약이에요. 5월 5일에 먹는 술인 날. 즈문해, 즈문, 천년 해를, 천년을 장기간 존재하실, 생존하실. 약이라 받잡습니다. 드세요. 됐어요? 네. 아우 동동다리. 이걸 후렴구고 6월의 보름에 이게 이렇게 고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종성으로 시읒도 있고 지읒도 있고 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6월의 보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으 벼랑해 벼래가 별해 벼랑해 발이다 벌이다 버리신 빛 같구나 요거 다 오라는 외워야죠 뭐 같구나 발현 빛 같구나
6월 모름에는 벼락에서 쓰던 묵은 빛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나 같아. 그러면 이게 님 같죠? 그러면 날 돌아보실 님을, 그죠? 쫓겠습니다. 이것 말하고 적곰은? 모르겠어요. 적곰. 아, 이게 다른 뜻이 있겠지만 조금. 살짝쿵 쫓고 싶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무슨 따는 거야? 무슨 일이신데, 증후내를 청년, 천년해, 천년을, 장존 오래 사르실, 6월의 보름에, 그러면 의, 관형격 조사처럼 쓴 거죠? 네네. 6월의 보름에, 버린 빛, 그죠? 살짝, 적곰, 조곰, 살짝. 됐나요? 네네. 자, 제망매가는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망이죠. 누이를. 근데 이제 특징이 한 가지, 동기지간. 한 가지의 임나고, 동기지간. 하는 비유로, 표현법, 비유법을 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예?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유명하는 거죠.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 있음이 머뭇거리고 두렵고. 근데 요렇게도 쓴다는 거죠. 네. 뒤에 좀 나오고. 나는 간다, 이거 뭐라고, 누나가 하는 거죠. 네. 나는 간다라는 말, 유언도 못다, 이르다, 말하다. 말하시고 가셨습니까? 어느 날 가을, 40대 인생, 40대 이른바람, 40대 초에 여기, 이곳에, 저곳에 떨어지는 잎다이. 잎다이, 이거 다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다이, 뭐뭐 같이. 네. 이파리처럼 우리는 동기지간에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모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네 줄 쓰고, 네 줄 쓰고, 19채 아으, 이렇게 시조예요. 저는 낙구, 감탄구. 낙구, 아으, 미타찰, 천국에서 만날 나는 불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예 입음에 여기 있다, 생사의 길이 이렇게 줄 치면 뭐라고요? 이쪽은 이승, 줄 저 너머에는 저승.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 선에. 여기. 여기다 제단을 차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자. 종이 지전을 태웠더니 사방등토로 날아갔다는. 제사 지낼 때, 없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사의 길이 예 있음에 살고, 나는 살고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살고. 이렇게 해도 되죠? 살고. 됐어요? 네.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면서 눈을, 이거 뭐라고요? 눈목자하고 눈을. 백성민 잠자면 잠잔다, 눈을 감고 하면 잠자는 것보다는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이 저승은 못 보고 여기에 있고 눈을 감고 이쪽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죠? 네네. 이해되세요? 아니면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 두렵고는 됐죠? 네. 어 절을 안 절을 이고는 뭐예요? 낳고 자고. 안고 자고? 낳고 자고. 낳고 어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나아 있고 여기에서 살고 이쪽에 있고. 이해됐어요? 네. 아 그럼 여기 됐죠? 네. 이쪽에 있고.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넘어가지 못하니까 두렵고. 됐어요? 네네.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저쪽 저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됐어요? 네네. 이 세 가지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차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어? 음식 놓고 여기에 나는 앉아서 여기 못 따라갑니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금을 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느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느냐, 요금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네. 왜 절을 이고를 해석하면 살고,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살고, 나중에 도 닦으면서 만날 날 기다리겠습니다. 해도 되죠? 네.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생사의 이쪽 이승 저승 이게 두렵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앞에 서서 이 두려움이 두려움일까요?
두려움, 공경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네. 아, 생사의 길에 대한 존중, 두려움, 존경,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 거는 눈 감고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 세계 다 됐죠? 네. 어, 공간대로. 그러면, 다 된 나에게? 네, 근데 그렇다고 화자가 삶에 애착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죠? 저울이고로 해석하면? 뭐라고? 맞아, 저울이고로 해석하면. 살 건데, 여기에 살았다고 애착이 가져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뒤에로 가면 뭐 닦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 닦고. 불도 닦고. 네네. 자살하면 안 된다고. 따라 죽으면 안 된다고, 불도에서. 자연스러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아니잖아. 됐어요? 네네. 그럼 다 설명한 건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